심슨 만화 영화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예언들 중에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만화 영화는 과연 언제 방영이 됐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나요? 바로 지난 2000년에 방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라는 거죠. 자, 심슨의 가족들 시즌 11번째였습니다. 그 중에 에피소드 17번째 거. 바로 무슨 내용이었냐면 미래로 간 바트라는 제목이었어요. Bart to the Future. 근데 이제 심슨의 아들 바트가 2030년으로 미래로 가게 돼가지고 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내용에서는 아까 보셨던 그 동생 있죠. 바트의 여동생 똑똑한 리사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취임한 대통령으로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미국 정부의 예산을 트럼프가 다 탕진해서 이 미국이 막 파산한 나라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되게 막 상태가 경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당시 유럽과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 2000년에 방송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게 이 장면조차도 우리가 지금 너무 소름이 돋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로 예언론에 문제를 일으킨 아주 중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은 이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이 트럼프가 뭐 이렇게 사람들을 손을 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나 뭐 그런 장면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호모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여기에 가게 된 뭐 그런 장면이에요. 저는 이 만화를 봤는데 뭐 이런 장면이 크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장면이 똑같게 실제로 지난 6월 16일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장면과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200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정확히 2015년도에 찍힌 장면이네요.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소름 돋죠. 트럼프가 따라했네요. 자, 이거가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에서 만나셨겠지만 막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와, 이거 심슨 작가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고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냈느냐. 어? 자, 이 장면들 보세요. 트럼프가 이렇게 있는 장면. 뒤에 미국 국기가 걸려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냐 그 선거 앞에 캠페인 이름이 나와져 있는 거 이게 진짜 논란이 아닐 수가 없죠. 서체도 비슷하죠. 너무 비슷한 거. 이 계단에서 내려가는 이 모습들이 이게 진짜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소름 돋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심슨 작가를 찾아가 봤어요. 심슨 작가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 해당 에피소드의 각본을 맡은 작가 현재는 좀 나이가 있으신데 댄 그리니 씨가 뭐라고 밝히셨냐면 사실 내가 2000년에 이 에피소드를 만들었던 건 미국을 향한 나의 경고였다. 어? 내가 그냥 아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막 이렇게 풍자한 거였는데 이 만화가 현실이 됐다는 건 이건 미국 사회가 뭐 바닥까지 추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화의 일이 현실화되는 거엔 내가 너무나 걱정스럽다라고 우려를 표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근데 궁금해요. 정말 심슨의 만화에는 이런 예언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한 해외 20가지 이상을 해놓는데 그 중에 제가 10가지만 지금 여러분한테 믿을만한 것들만 가져온 거거든요. 약간 좀 재미있는 것들만. 진짜 심슨 만화에서 예언을 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자, 다음 소개합니다. 자, 심슨의 예언 중에 4위입니다. 이건 1993년 심슨 가족의 에피소드 시즌 5번째 중에 10번째 에피소드였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스프링필드에 어떤 마술사가 이제 방문을 한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마술사 이렇게 보시면 아 호랑이를 데리고 이렇게 두 명의 조련사가 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거 뭔가
이게 여기서 뭔가 약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라스베가스에서 공연하고 유명한 분들인데 바로 이분들이에요. 사진을 좀 비교해서 보세요. 이분들 유명합니다. 그 라스베가스에 가면 사진이 많이 예전에 걸려 있었어요. 백호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분들은 독일 출신의 유명 마술사 듀오예요. 지그프리드 그리고 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워낙 유명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유명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데리고 뭐 요런 그림으로 연출이 될 수 있겠죠.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게 예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화 에피소드에서 어떤 걸 그리냐면 이런 장면이 나오게 돼요. 뭐냐면 조련사야. 조련사인데 이 조련사가 자신의 주인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격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나와서 하하하 사람들이 웃고 넘어갔는데 실제로 10년 후 2003년 10월 이 두 분이 마술쇼를 하던 중에 시베리아산 백호 몬티코와 함께 무대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관중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호랑이가 막 크게 막 울부짖으면서 이 로이 씨의 왼쪽 목을 물어 뜯습니다. 그리고 무대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날이 로이 씨가 게다가 생일이었어요. 59번째 생일을 맞은 날이었고 다 뜯겨가지고 막 완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이 됐고 응급수술을 받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분은 나이가 많이 드셨고 이제 몸에 상처를 입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소름 돋죠. 그런데 이게 1993년에 방영이 된 심슨이었다니까요. 난 진짜 이거 진짜 소름 돋았어요. 이건 진짜, 아니 물론 호랑이 조련사면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겪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분들은 진짜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아주 오랫동안 호랑이 쇼를 했고. 심슨 무서워요. 심슨이 공포물이 아닌데 무섭죠. 자, 다음 겁니다. 다음 것도 재밌어요. 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 장면은 뭐냐면 이건 2008년에 방영이 된 심슨의 시즌 20번째 에피소드 네 번째 거에 나왔던 Treehouse of Horror라는 그 에피소드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뭐냐면 호머가, 아빠가 대통령 선거에 이 기계를 이용해서 전자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영어 글자 President가 나와 있죠. 이 President는 대통령, 그다음에 여기는 버락 오바마, 여기는 루니, 아, 롬니, 롬니가 나와 있고요. 루니래. 네, 여기 오바마냐, 민주당의 오바마냐, 그다음에 공화당의 롬니를 찍을 거냐 하고 내가 클릭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전자투표의 경우에는 사실 2008년 우리나라에서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도 뭐 그게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이 된다고 뭐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뭐 이건 발표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가 신기술인데 얘네들이 몰랐다가 넣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도 다 이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에피소드에서 호머가 버락 오바마를 클릭해요. 클릭은 이쪽을 하는 거예요. 영어가 이쪽이 파란색을 클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계가 다른 곳에 이 터치가 되는 거죠. 이거에 자꾸 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게 만화에선 하나 에피소드였지만 너무 이상한 게 2012년에 실제로 펜실베니아 전자투표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버락 오바마를 눌러요. 근데 그 옆에 롬니가 선택되는 현상이 실제 일어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만화에서는 이게 여기에 존 맥케인이 나온대요. 죄송해요. 그건 제가 틀렸어요. 사진 자료가.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 빨간 파란색을 선택했는데 버락 오바마를 선택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선택되는 현상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이게 그때 그렇게 사건이 나고 나서 아니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의원을 뽑는 건데 사람들이 A를 선택했는데 B로 선택이 돼버려서 자동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만화에서 미리 그려졌다니까요. 방에서 혼자 보는데 무서워요. 에이 무서울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 이건 뭐 정치 풍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들어가 있었고요. 자, 2위를 소개합니다.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자, 이건 1998년에 방영된 심슨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 이 스프링필드라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아이들이 농장 시뮬레이션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지금 사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뭔가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고 애들이 막 와가지고 3D 같은 거를 머리에다가 이고 와가지고 뭔가 막 여기서 농장 일을 막 자기가 막 이렇게 가상현실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웃음 코드잖아요. 이게 1998년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될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뭐 놀이공원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고 뭐 로봇 시뮬레이션인데 하필이면 이게 농장을 배경으로 이 가상현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웃기잖아요. 뭐 농장이 그렇게 인기 테마는 아닌데. 그런데 이걸 기반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11년 뒤 2009년에 실제 농장 시뮬레이션 게임이 출시됩니다. 이게 한국에선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쓴 건데 팜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게임 안에서 나만의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그걸로 돈을 버는 농장 게임이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팜게임이라고 하고 이거 팜빌이 원조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그래 이렇게 뭐 농장 가상 게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시면 이게 1998년에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그러면 18년 전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가 되게 유행하는 거 뭐죠? 이거 집에서 요즘 이렇게 끼고 막 가상현실 막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게 요즘 완전 요즘 최고의 핫트렌드 키워드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1998년에 만화에다가 구현해, 그쵸? VR. 만화에다가 이걸 구현해 놨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혹시 만화를 보고 만화에서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우리가 그걸 기술로 우리가 그 다음에 실현시킨 건 아닐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선경 지명 오졌네요. 진짜 작가가 상상력이 어마무시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1위를 소개합니다. 이 에피소드는요, 무려 1995년에 나왔던 에피소드예요. 여섯 번째 시즌의 19번째 에피소드 리사's Wedding 이라는 편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당시에 나온 이게 이제 리사의 약혼자로 나온 캐릭터였는데 여기서 이제 시계 형식으로 된 핸드폰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여기다가 핸드폰을 열고 말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1995년에 만들었다는 거죠. 스마트워치인가요? 맞아요. 이게 요즘 사람들이 쓴다는 그 스마트폰 기능까지 있는 스마트워치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다 이런 스마트워치를 상상을 했었나요? 실제로요. 자, 이 시계 보세요. 이게 최초의 스마트워치라고 불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6년에 출시가 된 블루투스 기반의 시계가 그 스마트워치의 최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니 에릭슨에서 나온 MBW100이라는 모델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2006년에 나온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건 스마트폰 자체가 출시되지 않았을 때고요. 이건 그래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뭐 이걸로 뭐 음악 재생도 가능하긴 하긴 했대요. 근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스마트워치라고 불러질 수 있는 건 요런 거. 요게 지금 되게 비슷하죠? 요 사진이랑. 그쵸? 이게 뭐냐면 2014년에 삼성에서 출시한 기어 S라고 이 뭐라 그럴까 핸드폰 용도로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막 나오고 있는 요즘 트렌드거든요. 근데 1995년에 이걸 심슨에다가 구현해놨다는 게 정말 소름!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